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4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가끔 이렇게 오늘의 최악의 뉴스를 뽑는데, 어제 서울경제의 조예리 기자가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라디오 진행 도중 서민비하 방송 내용 어땠길래라는 김어준 뉴스공장의 진행자가 마치 방송 도중에 서민을 비하하는 내용을 한것 같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정확히 방송을 들어봤다고 하면 도저히 저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6월 11일 날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집 없는 사람들이 2년간 임대를 하고 힘없이 주인들에게 쫓겨났던 법을 이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무기한으로 연장을 해서 임대를 할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김어준 씨의 내용을 보고 대한민국의 조중동과 수구 꼴통 경제지들은 하나같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임차인이라는 비난 일색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를 집 없는 사람들을 비하했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집도 없으면서라는 서울경제의 조예리 씨가 지적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도저히 이따위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 없는 사람이 집주인의 종부세를 걱정하고 결국은 이 기자라면 적어도 이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들으면 도저히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죠. 우리나라는 김어준 씨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세입자가 임대업자를 걱정하고 서민들이 종부세를 걱정하고 농민들이 재벌을 걱정하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으면서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런 언론의 노라라는 우리 진짜 서민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는 청취자들은 절대 그 김어준 씨의 말을 비하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왜곡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기자의 자격이 없겠죠. 제가 볼 때는 기사의 내용도 모르면서 기사를 쓰는 저런 분들이 진짜 기레기라는 소리의 원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기자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기사를 쓴다. 이것도 조혜리 기자에게는 비하입니다. 이런 게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보면 이건 비하가 아니라 팩트를 짚어드린 겁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뉴스고, 근데 이런 기사가 너무너무 우리에겐 일상적인 기라는 게 너무 더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사 보셨어요, 혹시? 네. 그 김어준 총수의 얘기를 왜곡해서 쓰려는 거는 기자들 가운데서 선동꾼으로 전락한 기레기란 이름도 아까운 기더기라고 비유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초등학생들 싸울 때 보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책상에 선거놓고 싸움하던 시절에 넘어온 건 넘어온 거잖아라는 식으로 김어준 입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김어준 총수 입에서 서민들 집도 없으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맙시다. 자기 처신에 맞는 거.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서민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걱정합니까?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게 무너지면 언론에 교육을 내내 그렇게 받다 보니까 주입식 정보를 한 건데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다 20, 30년씩 계약을 합니다. 기본이고 지금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스타벅스나 커다란 커피숍들은 30년에서 50년씩 사실상 그런 장기 계약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꼴랑 2년 계약하고 있는 건데 그걸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올려서 받는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받는 거에서 늦었지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걸 얘기했던 걸한번더 강조한 건데 그렇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왜곡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고 서민들끼리 편가르게 한다고 하는 이 조잡한 것에 댓글들이 뒷받침해서 벌써 써집니다. 아침에 있었는데 김어준은 뭐 어쩌고 해가면서 정말 한심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들어보고 얘기하라고 하던가 무식해라고 쏘아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총수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 경제 어떤 집주인들을 저격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원중 총수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너무 넘겼던 이런 일들을 저는 사실 김원중 총수를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송을 보면 사실 목숨 걸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존의 어떤 우리 언론 환경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발언들을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는 거라서 그만큼 김어준 총수의 어떤 영향력 그거에 가장 이런 기레기들이 더 본인들이 아무리 기사를 써도 김어준 말 한 방에 그 기사가 팩트체크가 되고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김어준을 누구보다도 죽이고 싶겠죠.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과 기레기들은. 네, 오늘은 방송인 노정렬 씨 대신 요즘 잠잘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 고소고발 및 민생경제 살리기에 바쁜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노정렬 선생님 대타로 나온 안진걸입니다. 예, 어제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하셔서 부푼 마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저는 그 김어준 선생 한 방송 대충 들었거든요. 그 솔경제 방금 이야기하신 그 기사 제목 바뀐 거 알죠? 네. 처음에는 서민비하라는 식으로 아예 썼다가 어땠길래 예, 이제 뒤에 논란 어땠길래라고 마치 객관적인 척 붙여놨는데 독자가 판단하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는 사람들을 비하한 게 아니라 집도 없는 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그렇죠. 오히려 보호대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좋은 법이 나왔는데 혹시 아직 무주택인 상태의 기자나 또는 일부 무주택 서민들이 언론의 애국보도에 속아가지고 건물주를 걱정해주는 그런 양태, 옛날부터 우리가 서민이 오히려 부자 정당을 찍는 양태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번에도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서민에 대한 애정, 그 이슈에 대한 애정으로 지적을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서민 비합니까? 근데 이 서울경제 한술 더 떠서요. 그 방송 들어오지도 않았을 조선일보는 지금 기사를 보니까 아예 서민 비하라고 딱 제목이 김어준 서민 비하. 그러니까 막말을 만드는 거죠. 네. 완전 황당합니다. 조중동 신나서 또 까고 있는데 항상 서민 비하는 조선일보 집단이 하죠. 무슨 종부세면 세금 폭탄인 것처럼 그렇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서민들은 종부세를 내는 게 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부세 아무 상관없는데. 재산이 100억대 있는 사람이 세금 100만원 올른다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표현한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는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표현도 마치 돈 없다던 할머니, 배고프다던 할머니의 돈 없다던 윤미향 현금으로 집 다섯 채 사.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면 집을 카드로 삽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거 황당하고. 그러니까 집 팔고 사고 집 팔고 산 건데 부동산 특이세라고 뭐라 더 웃긴 게 그거잖아요. 김복동 윤미향 김복동 장학금으로 자기 딸 장학금 지급 제목을 이렇게 해놨다가 큰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 아닌 게 밝혀지니까 윤미향이 페이스북에 김복동 장학금으로 딸을 지원해줬다고 말해 이렇게 제목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글로 옮겨놓게 되면 이게 비하처럼 들리는 거지만 그거를 악용해서 할머니가 손녀같이 이쁘다는 애한테 줬던 돈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김복동 장학금. 당연하죠. 우리. 근데 몇 년 뒤에 나왔던 걸 끌어다가 마치 부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셔서 안 돼요. 두 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선일보 가짜뉴스 이렇게 두툼하게 지난주 목요일에 고발하잖아요. 이제 예, 보여드리고요. 말씀해 주시고. 아, 오늘 김호준 그 방송은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너무 애국이네. 정말 기레기 소리가 안 날 수 없겠네요.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의 어떤 언론 지형 같으면 김호준 총수가 혼자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해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맞아요. 거기에 댓글을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조혜리 기자가 앞으로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주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저질들입니다. 특히 요즘은 조중동이라는 언론보다도 경제지들이 경제 기사 안 쓰고 정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중동 기사 그대로 카페 갔다가 쓰는 기사들이 더욱더 악질적이에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냐? 기업주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요즘 광고가 거의 안 들어오고 그렇죠. 기업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진보를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광고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이걸 허가한 데스크는 모두 다 한통속입니다. 서울경제, 한국경제 요즘 더하죠. 근데 사실 기업들 언론계의 중에 조중동. 예.
기업들 중에 아, 광고를 하시는 기업은 또 중견기업까지는 거의 광고를 못합니다.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니까 그자들의 이데올로그 앞잡이 되어가지고 재벌 개혁이라는 경제민주화를 방해하고 서민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방해하고 그래서 상가 세입자나 주택 세입자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좋은 제도가 나오니까 그걸 막 물어뜯는 과정에서 김호준을 물어뜯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본인들의 과거 일제히 어떤 문재인 정부나 정부 비판이나 어떤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쓴소리를 하면 과거에는 민주당 인사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변화가 있었고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김호준이 아침에 팩트체크를 해주고 오히려 본인들이 수세로 몰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나라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고 대통령도 자기네들이 실제로 움직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밤의 움직이고,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창출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쇠퇴하니까 뭐 광고도 이제 사실 뭐 단가가 싸질 테고 일단 정부 광고를 끊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매체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관공서 사주는 걸 둘째치고 지들은 영원히 영향력이 잠깐 줄었을 뿐이 키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조선일보 최근에 광고 1, 2, 3위가 다 삼성그룹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재용은 조선일보 같은 세력에 돈을 몰아주고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에 광고한 그렇죠, 그렇죠. 원소주랑 저희가 네, 원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거기서 항상 저희 공지로 저희가 맞습니다. 매주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 저희 스타트업 TV 그리고 개국본 TV 저희 개국본이 그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이후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사실 이 방송도 언론 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개국본은 언론 개혁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최악의 뉴스들 매일 매일 체크해서 또 우리 그 조혜리 기자 이메일이 남아 있더라고요. 항상 기사 뒤에는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네. 서울경제 조혜리 기자 뒤에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네. 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계열로 서울경제 저도 한때 서울경제 TV에서 방송하고 예.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인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추악하다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잘못 쓰면 제목을 바꿉니까? 기사 내용을 바꾸고 참고로 포털에 올라가 댓글이 전부 다 비판입니다. 댓글이 그 포털에 기사를 쏘고 나면 보실 거예요. 기자가 오타가 있는데 이걸 안 고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면 포털에서 벌점 같은 식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책임있게 쓰지 않았다고. 제목 고치는 것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내보냈다가 벌점 나는 거 감수하고서라도 고치겠다는 거니까 찌릿한 겁니다. 더 못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메일에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항상 기자 뒤에는 본인들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기자 뒤에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그 기사에 대한 소감이나 뭐 오타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많이 보내주시는데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벌써 5,300분이 계시는데 오, 이분들이 굉장한 피드백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조혜리 기자한테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거나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뭐 이메일 보내주셔도 조혜리 기자 아마 내일 정도면 이메일 통이 꽉 차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는 매일 어떤 이런 잘못된 이 쓰레기 기사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국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